자, 세계 최초로 5G 상용 네트워크를 적용한 5G 버스가 서울에 등장합니다. 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8일 KT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5G 체험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1일 5회입니다. KT는 3월에 선보일 5G 상용 서비스 일부를 미리 체험해 볼수 있도록 대형 버스에 5G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적용했습니다. 버스에는 5G 모바일 핫스팟이 탑재돼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구축된 5G 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 이를 와이파이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5G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주행 중인 차량에서도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꾸며진 5G 버스에서는 5G 네트워크 기반의 기가 라이브 TV 등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VR HMD만 쓰면 스페셜 포스 VR,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360도 VR 영상으로 영화와 예능, 골프 레슨 등을 지연 없이 볼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KT는 8일부터 5G 버스 사전 체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5G 버스 사이트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현진 KT 5G 사업본부 상무는 5G 시대 모빌리티는 5G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많은 양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다며 KT는 모빌리티 환경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